자, 진성 여왕이 누구를 써먹냐? 최치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최치원이란 이 개인의 인물사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사람 육두품 출신이야. 자, 여러분들 골품제도 아래서 진골은 타노스야. 다 해먹을 수 있어. 가능성이 다 있어. 근데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일상생활에도 제한이 있고 정치적 신분상승에도 제한이 있어요. 진급이 제한이 있다고요. 근데 애가 너무 똑똑해. 최치원이가. 당나라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당나라에서 공무원 생활할 수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당나라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유학 가서 응시하고 합격을 합니다. 당나라 유학 갔던 이런 학생을 뭐라 그러냐면 숙위 학생이라 그래. 12살에 숙위 학생으로 간 거야. 당나라 노량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숙위 학생으로 가서 빈공과에 응시. 그래서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관리 생활을 해요. 당나라 관리 생활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당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데 활약을 한다고. 이 당나라에서 난 반란이 뭐냐? 황소의 난이라는 거야. 황소의 난. 소들이 미쳐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 황소예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활약을 했냐면 글을 썼어요. 대자보로 썼다고. 토황소 경문이라는 걸 쓰거든.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대자보라는 뜻이야. 이게 중국 교과서에도 나온대요. 지금. 옛날에 역사 스페셜을 봤어요. 이 엄청난 명문장이야. 황소라는 이 반란군 대장이 이 경문을 보고 의자에 앉아서 읽다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의자에서 넘어져. 아이씨, 이거 누가 썼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걸 진압하는데 썼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미 반란 진압을 한번 참여를 해봤단 말이야. 이런 스펙을 가진 최치원을 진성여왕도 알았겠지. 유사한 황소의 난과 유사한 반란이 일어났지. 원정과 예노의 난. 진압 못했지.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하니까 최치원이가 시무십조를 딱 제시하는 거야. 시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왕한테 올리는 건의안 이런 뜻이에요. 시무하면 왕에게 올리는 건의안, 왕에게 올린다. 그러면 이 시무십조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건의를 했을 것이야. 폐지. 실시. 신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골, 품, 제를 폐지하고 썩어빠진 진골들의 타락을 없애야 됩니다. 새롭게 희석시켜줘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과거제 실시하세요. 내가 신라에선 족밥 육두품이었지만 당나라에서 이런 활약을 했던 것은 그들은 나의 신분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시무십조를 제시합니다. 그럼 골품제 없애고 과거제 실시하면 누구는 좋아? 육두품. 누구는 싫어? 진골. 진골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실행 X입니다. 정책 반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최치원. 공무원 안 해버려요. 은퇴해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양반은 뭐가 되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아댕기면서 아이고야 하면서 신화 쓰고 댕기고 비석에다 글이나 쓰고 댕기고 막판에 죽은지를 언제 죽은지 몰라 가야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 지금도 살아있다.